돌아가셨다고. 아니야 아니야 안 되겠다. 선아야 너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.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어디? 일로 와봐. 짜잔.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. 대박. 뭐야? 예수님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? 무덤 문이 왜 열려 있어? 아니야 아니야 선아야 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생각난다. 얘들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.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? 맞아 우리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까? 대박 예수님 진짜 안 계시네?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봐! 부활주일이에요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.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. 전도사님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봐야겠어요. 해피 스타일! 친구들!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.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?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! 다 같이 해볼까요?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! 친구들,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아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.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든 연동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며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. 우리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